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벌레 벗겨보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장수 말벌 성충을 벗겨보았습니다. 그것도 암컷인 일벌을... 뭐 아무튼 이번에는 장수 말벌의 새끼 유충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몸이 단단한 성충보다는 부드럽고 반투명한 몸을 가진 유충을 벗겨보는 쪽이 훨씬 더 보기 쉽고 편하니 이번에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징그러운 벌레를 뜯어보는 영상입니다. 벌레가 너무 징그러워서 볼 수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장수 말벌의 유충입니다. 전체적으로 흰색의 덩어리 같은 인상입니다. 장수 말벌의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까지 벌집 방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좁은 구멍 속에서 생활하려면 몸의 형태가 단순한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수 말벌의 유충은 무려 다리가 없고 눈이나 더듬이 따위의 기초적인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유충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 안에서 꿈틀대는 것과 옷을 벗고 아니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것과 일벌이 가져오는 고기 덩어리를 씹어먹는 것과 번데기가 되기 전 집 입구를 막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충의 옆쪽을 자세히 보면 벌레의 숨구멍인 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성충보다 훨씬 잘 보이니 관찰하기가 편합니다. 노란색의 작은 점처럼 생겼죠. 이곳을 통해 사람처럼 공기를 마시고 내뱉을 수 있습니다. 유충의 피부는 반투명해서 기문과 이어져 있는 기관과 기관 소지를 겉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수 말벌 애벌레의 옆쪽을 보면 옆구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체형도 나름의 다 역할이 있는데 바로 벌집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수 말벌의 유충은 다리도 없고 더듬이도 없고 눈도 없기 때문에 벌집 방 안에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죽습니다. 때문에 이 옆구리의 돌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장수 말벌 유충의 등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검정색의 세로줄이 쭉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살아있는 유충이라면 이것이 벌렁벌렁 움직이지만 얼려 죽인 것을 해동시켰기 때문에 아쉽게도 볼 수 없게 됐네요. 이쪽이 장수 말벌 유충의 머리입니다. 정말 작고 하찮은 머리입니다. 살짝 단단하지만 익은 현미처럼 누르면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눈과 더듬이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원래 유충 시기 때 눈이 없는 곤충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곤충의 필수기관 중 하나인 더듬이조차 없는 건 선 넘은 걸지도. 장수 말벌 유충은 고기를 씹어먹기 위한 큰 턱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큰 턱이 아주 작고 약하기 때문에 먼저 일벌이 고기를 넘겨줄 때 먹기 쉽도록 잘게 잘게 씹어서 넘겨줍니다. 이랬던 얼굴이 성충이 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관상에 눈도 더듬이도 큰 턱도 잘 발달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장수 말벌 유충은 성충이 가져다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 정도로 거대해지는 유충도 있습니다. 이런 유충들은 여왕벌로 성장합니다. 이제 유충을 벗겨보겠습니다. 해부 과정은 바로 전 장수 말벌 성충 해부와 거의 똑같습니다. 증류수를 받아놓은 접시 위에 올려 등가죽을 수술가위로 살살 잘라냅니다. 성충 때와는 다르게 피부가 부드러워 쉽게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로 쭉 잘라준 뒤 아랫부분을 가로로 살짝 잘라주면 피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피부가 뜯어지며 증류수에 은은하게 퍼지는 저 연노랑색의 액체는 바로 곤충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혈림프입니다. 곤충의 피는 사람과 전혀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라고 칭하지 않고 혈림프 또는 체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곤충의 피부는 아주 얇지만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곤충의 피부 조직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인 곳이라 언제든지 정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충의 피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지만 유충의 피부 구조는 성충과는 또 달라서 복잡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피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잘라낸 이 피부를 외표피라고 부릅니다. 이 외표피를 잘라내면 안에 또 투명한 주머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걸려서 나오는데 이 피부가 내피입니다. 유충의 피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외표피와 내피 이중으로 장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라 벗겨내면 슈크림 같은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체입니다. 유충은 몸 대부분이 지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좋고 영양이 대단히 높습니다. 괜히 벌매나 곰 같은 짐승들이 벌의 유충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지방채가 물에 둥둥 떠올라 한층 관찰이 쉬워진 모습입니다. 이 지방채는 점성이 있어 미끌거리고 끈적끈적합니다. 손에 묻으면 조금 불쾌합니다. 냄새는 생각보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붙어있는 흰색의 실 같은 이것이 유충의 호흡기인 기관과 기관 소지입니다. 지방채는 장기를 보호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방채를 걷어내야 유충의 장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핀셋으로 지방채를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성충보다 지방채가 훨씬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방채를 벗겨내니 검정색의 지렁이가 핀셋에 걸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충의 내장입니다. 성충과 똑같이 전장, 중장, 후장으로 구성되며 이 기다란 줄기는 전부 중장입니다.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면 까만색 부분이 모여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곳이 후장입니다. 그리고 후장 옆에는 이전에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벌레의 신장, 말피기관이 길게 뻗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수말벌 성충과는 다르게 유충은 고깃덩어리, 즉 고체를 씹어먹기 때문에 몸에 비해 내장이 뚱뚱한 편입니다. 식도와 장이 넓어야 고깃덩어리를 삼키고 소화시킬 때 편하기 때문이죠. 액체밖에 먹지 못하는 성충의 얇은 허리와 내장을 비교해보면 먹는 먹이에 따라 체형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장수말벌 유충 벗겨보기가 끝났습니다. 성충보다 관찰할 기관이 적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군요. 장수말벌 벗겨보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 벗길 벌레가 차고 넘칩니다. 크고 아름다운 벌레들,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나 사마귀나 메뚜기, 이 중 누구를 먼저 벗겨볼까요? 그동안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